보호소에서 마주친 수많은 눈빛들, 비록 모두 구할 수는 없었지만 15마리를 품에 안고 임시보호해줄 분들을 모집했습니다. 보호소에서 열흘을 기다려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안락사 대상이 된 녀석들. 다만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심정으로 구조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임시보호자를 모집했죠. 그리고 두 달 뒤 15마리 중 11마리가 임보를 받게 됐는데요. 이번 영상에선 입양이 확정된 두 강아지 만두와 몽실이의 행복한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. 시작에 앞서 구독, 좋아요 꾹 부탁드리고요.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. 세상 편안한 시추 녀석. 임시보호자를 만난 첫 주인공 2살 만두인데요. 이 넉살 좋은 귀요미에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나요? 80대 독거노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키우던 아이예요. 2년 전부터.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위독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어요. 그래서 만두가 혼자 남게 됐거든. 만두 같은 경우 유기견 보호소로 가게 되면 안락사를 당하거든요. 임보자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네요. 임보자님 품에 폭 안긴 채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. 집에 도착하자 로봇 청소기처럼 빠르게 집안을 탐색하는 만두. 그러던 중 거대한 생명체를 발견하는데 1년 먼저 입양 온 왕푸들 순둥이네요. 순둥이는 부산의 시민공원을 떠돌던 가엾은 유기견이었죠. 착한 할머니 한 분이 도움을 요청했고 동물단체 회원들이 후원금을 모아줬고 덕분에 구조돼 입양자를 만났답니다. 그리고 이제 막내둥이 만두를 맞이하고 있네요. 갑자기 동생이 생겨서 어리둥절한 순둥이. 빙빙 돌며 인사를 나누더니 합사 대성공. 이대로 합사가 1개월간 쭉 성공적이면 임보가 아니라 입양을 하신다고 하네요. 처음부터 입양한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처음에는 그래 내가 그 며칠만이라도 한번 데리고 있어 본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그러다가 내가 이 아이 정도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겠다. 그럼 그때 가서 입양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니까.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시간을 그렇죠. 주고 처음에 부담 없이 접해서 진짜 가족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. 예, 그래요. 적응을 잘해서 입양까지 가보자. 그리고 약속했던 한 달 뒤 만두는 적응을 잘 마치고 임보자님의 정식 반려견이 됐습니다. 다음 주인공은 조금 특별한 손님과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요. 강아지들이 참 잘 따르는 모습인데 평소 저희 채널을 즐겨보는 팬이라고 하시네요.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라고 하고요. 남 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체험하는 연재기사 쓰고 있고 임시보호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. 집에서 임시로 잠깐이라도 좀 지내면서 얘가 어떤 개이고 그걸 성격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10일 있으면 다 죽는 애들인데 몇 개월이라도 이제 보호를 하면서 11번째 날을 맞게 해주는 분들이 아닐까. 그럼 11번째 날을 선물 받은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? 어떤 사연을 가진 친구죠? 우리 몽실이는 작년 2월에 독거노인이 키우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80대 독거노인이셨는데 그리고 난 경우에는 보통은 관할 공무원들이 그 홀로 남겨진 그 개를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게 되거든요. 한 알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몽실이네 집에 도착했어요. 임보 한 달 차인데 적응을 잘해서 임보자님들이 입양을 결정하셨답니다. 이름도 몽실이에서 미나로 바꾸셨다는데 미나의 그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.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있나 이러면서 얘 없는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? 얘 없이 우리가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. 얘가 너무나 귀한 애구나.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애를 썼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온 게 너무너무 다행이고
특히 미나는 1년이나 입양 문의가 없던 가엾은 강지였다네요. 강지의 짧은 수명을 생각하면 더욱 소중한 1년을 보호소에서 보내 너무 딱했는데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니 기쁨은 몇 배나 컸답니다. 미나가 있던 자리의 공간이 비잖아요. 맞네. 그럼 이제 걔를 또 지금도 이제 15호소에서 안락사 명단에 있는 유기견을 구조해 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참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서 15마리의 유기동물 중 가족을 만난 친구들의 행복한 소식을 함께 했어요. 구독자님들의 도움으로 11마리나 인보자를 만났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아직 인보자를 기다리는 보호소 강지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. 유기동물을 두 달만 품어주고 싶은 분은 영상 설명을 확인해 주시고요. 이 영상이 징검다리가 돼 한 마리라도 더 좋은 가족을 만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. 옳지. 줘야지. 안 될 수가 없다.